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사건에서 최근의 쟁점사항은 1인당 투표 소요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독자가 계산해서 보내준 전국 투표소별 1인당 투표 시간 해당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장 전국 3,480 군데 가운데서 5초 미만이 한 군데고 5초에서 10초 미만이 19 군데, 10초에 15초 미만이 179군데, 20초 미만에서 15초까지가 423군데, 30초 미만에서 20초가 756군데, 그리고 40초 미만 30군데가 423군데 라는 사실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투표를 마칠 수 있는가? 특히 사전투표는 투표 용지 발급이 프린터를 통해서 발급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사전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진실 규명 연대는 지난 4월 10일부터 이틀간 부천시청 3층에 있는 소통마당에서 치루진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에서만 1만 8210명, 관내 사전투표에서만 6134명 표가 나왔다. 각각 한 표당 4.7초, 3.54초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투표수가 나왔다. 결코 기록할 수 없는 사전투표인원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시연해보라,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투표지 발급기가 한 대인 것으로 산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질문은 신중동 18,210명의 사전투표소입니다. 유튜브 채널인 파트너스 HS는 이미 부천시 신중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천시 신중동 투표소의 경우에는 1분의 12.6명. 5초에 한 명씩 투표해야 된다. 무슨 선거 드라이빙 수인가 이렇게 빚고 왔습니다. 근데 유튜브 채널 파트너스 hs는 6월 4일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을 믿지 않고 또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개가를 올렸습니다. hs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해명에 주목한 바가 있습니다. 6월 4일야 머니투에의 오 문명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의 해명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부천시 신중동 같은 경우는 23대의 투표지 발급기가 있었고 30여 대의 기표대가 있었다. 배치된 발급기와 기표대 소차를 고려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파트너스 HS가 놓치지 않고 주목한 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구체적인 해명입니다. 20세대 투표지 발급기 30여 대의 기표소가 과연 부천시 3층에 있는 시청 3층에 있는 소통마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 부분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계산에 착수합니다.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의 규모는 총315.8 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은. 95.2875평이 됩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아주 구체적인 계산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 가로는 테이블 6개를 놓을 수 있고 테이블 6개는 10.8m입니다 그리고 2개의 통로가 있다 6m를 합치게 되면 16.8m입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스 H는 HS는 가로를 16.8m로 추계했습니다 그리고 세로는 테이블 9개, 한 테이, 테이블 9개는 5.4m, 테이블 공간 5.4m, 그리고 강단 2m를 합치게 되면 또 뒤에 남는 공간 4m까지 넉넉하게 더하게 되면 바로 세로는 18.8m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16.8m 곱하기 세로 18.8m를 하게 되면 소통마당의 규모는 315.8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9 5 8 나오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혐영 거짓인가 진실인가 문제입니다. 기표소 사이즈는 가로 80cm 세로 60cm 그리고 인쇄기의 프린트 사이즈는 테이블 포함해서 가로 180cm 세로 60cm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18,600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지 발급대 수가 23대, 그리고 기표대가 30여 대 설치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가지고 파트너스 HS님이 직접 시연했습니다. 마치 독수질처럼 빼곡히 발급기와 기표대가 23대 발급기와 30여 대의 기표대가 들어선 모습을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부천시 소통마당이 마치 무슨 독서실처럼 꾸며져 있어야 하는데 독서실처럼 꾸며둔 사전투표수는 유권자들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빼곡한 거 하니까 컴퓨터가 실내에 너무 많은 발급기와 기표대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 구현하는데 애를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빼곡합니다. 파트너스 hs님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투표를 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이런 데서 투표를 한다고 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거짓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스 hs 님은 이런 상세한 설명도 더합니다. 23명씩 조를 이루어서 땡 하면 마구 뛰어들어가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고 또그 다음에 23명이 마치 100m 계주를 하는 것처럼 이 23명이 팀을 이루고 있다또땡 하면은 또 바톤을 터치받아서 바로 뛰어나가야 되는 그런 달리기 경주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선거를 투표를 해야 무난하게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신중동 투표소는 4.7초가 나올 수 있다. 다시 파트너스 HS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경욱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에게 제보가 들어온 것처럼 다섯 대에서 여섯 대 발급기가 있었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해명은 그동안 해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짓에다가 또 다른 거짓을 하나 더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사적으로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일까?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싶은가? 그들은 나중에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가? 여러분과 함께 신중동에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일에 대해서. 하트너스 HS님의 분석 결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